프롬 더 지니어스 구혜전 메인매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중! 구혜전 메인매치는 3회 전 메인매치였던 중간달리기입니다. 아 망했어. 뭐야 이게? 중간달리기는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캐릭터를 뽑아 캐릭터 달리기를 진행, 최종 레이스 결과 중간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임입니다. 3회 전 중간달리기와는 달리 레이스 결과 5등과 6등이 우승자가 되며 5등과 6등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최하위자가 되어 우승자가 탈락 후보를 결정합니다. 아 진짜? 이번 중간 달리기는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와 게스트가 한 팀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회전 중간 달리기 역시 각기 다른 특수 능력을 가진 10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들과 게스트들은 캐릭터의 능력을 확인한 뒤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의 캐릭터 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명의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는 2개의 숫자가 적힌 추천볼을 뽑습니다. 추천볼에 적힌 숫자는 캐릭터 선택 순서이며 자신과 게스트가 상의하에 2개의 순서 중 누가 어떤 순서의 캐릭터를 선택할지 정합니다.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들과 게스트들의 캐릭터 선택 순서가 정해지면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캐릭터가 모두 정해지면 이동에 사용된 이동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동카드는 총 4장으로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혀있으며 자신의 이동 순서에 한 장을 제출하여 해당 숫자만큼 말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사용한 이동카드는 회수되며 4장을 모두 사용하면 리셋되어 다시 4장을 지급받게 됩니다. 레이스 이동 순서는 캐릭터에 미리 부여되어 있으며 1번 캐릭터부터 출발합니다. 이동카드와 각자의 특수 능력을 사용하며 레이스를 진행, 6등 플레이어가 고린 지점을 통과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결과 5등과 6등은 우승자가 되며 생명의 증표를 한 개씩 획득합니다. 만약 우승자가 게스트일 경우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에게 생명의 증표를 양도할 수 있으며 우승자를 제외한 모든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들은 최하위자가 되어 우승자들이 탈락 후보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탈락 후보는 생명의 증표가 없는 플레이어 중 한 명을 지목하여 데스매치에 진출합니다. 5, 6등에게는 우승 상금으로 각각 간에 5개를 드리겠습니다. 게스트가 우승할 경우 게스트가 획득한 간넷은 자신이 돕는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가 갖게 됩니다. 그럼 캐릭터 선택에 앞서 캐릭터별 특수 능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봐. 참고로 3회 전 중간 달리기와는 달라진 캐릭터 능력과 새로운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1번 그래비티. 자신의 순서에 이동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이동을 포기하면 한 명을 지목해 해당 플레이어가 자신의 앞에 있을 경우 자신의 한 칸 앞, 뒤에 있을 경우 자신의 한 칸 뒤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오. 2번 푸시. 푸시는 다른 캐릭터와 같은 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와 같은 칸에 있게 될 경우 한 칸 앞이나 뒤로 선택하여 밀어냅니다. 3번 딜리트. 딜리트는 다른 캐릭터의 특수 능력에 의해 자신이 이동하게 되면 플레이어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해당 플레이의 이동 카드를 확인한 뒤 한 장만 남기고 모두 없습니다. 4번 오퍼. 자신의 카드가 리셋될 때마다 이동 카드 4장 중 한 장을 선택하여 다른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5번 위드. 위드는 남은 이동 카드가 한 장일 때 다른 플레이어 중 한 명을 지목하여 남은 카드의 숫자만큼 함께 이동합니다. 6번 유니온. 유니온은 한 칸 앞쪽에 있는 플레이어를 자신의 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3회 전 중간 달리기와 달리 유니온은 선택적으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선택이었어야지 저게. 7번 미러. 미러는 다른 캐릭터의 특수 능력에 의해 자신이 이동될 경우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해 같은 수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8번 카피. 자신의 카드가 리셋될 때마다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해 해당 플레이어의 특수 능력을 복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다음 리셋 때까지 사용합니다. 9번 리셋. 자신의 말이 뒤로 이동할 때마다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여 이동 카드를 리셋시킵니다. 10번 사일런스. 사일런스는 자신의 턴에 이동 카드를 내기 전 한 명을 지목해 다음 사일런스의 턴이 돌아올 때까지 해당 플레이어의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특수 능력 중 다른 플레이어를 지목해야 하는 능력은 연속으로 같은 플레이어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각 캐릭터의 특수 능력이 기재된 페이퍼를 모두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캐릭터 선택과 중간 달리기 경기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우리 이거 해봐서 알잖아요. 뭐랑 뭐랑 뭐 해야지 잘 되는지. 만약에 형이랑 저랑
같이 한다 이랬는데 제가 형이랑 안 맞는 캐릭터를 뽑았어요. 그래도 가연 누나가 맞는 캐릭터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연 누나 우승시키면 어차피 저한테 넘어오는 거. 그러니까 두 명 미리 짜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치. 근데 현미랑 형이랑 너무 붙어 있어서 제가 어프로치를 갖다 하긴 좀 그런데 형이랑 저랑 한번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연승이는 어떻게 할 거야? 연승이 형이랑은 뭐 일단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현민이를 버리고 갈 순 없어. 연승이랑 연주는 블랙가넷이 없어. 예. 우리는 블랙 미션을 할 수가 있어. 저랑 동민이 형이랑 현민이랑 일단 손을 잡아보기로 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여섯 명의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런데 그 연맹 중에서 제가 어떻게 1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를 5등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머리를 좀 굴려봐야죠. 저랑도 얘기 좀 하실까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일단 딜이 뭐예요, 유현정의? 현이는 나랑 둘이 하자라는 거였어요. 너를 버리고 둘이 하자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현민이랑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여기서 유현이의 딜을 거부하잖아? 유현이는 무조건 여섯을 먹을 거야. 내가 오늘 전략은 그나마 가장 나을 것 같거든. 안 그러면은 너랑 나랑은 무조건 한 명은 찍히게 돼 있어.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들어오네.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들 두 분 더 이야기하실래요? 더 얘기했거든? 아니야 같이 얘기하면, 같이 얘기하면 돼. 아니 저는 밖에 가서 좀 보다 올게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 현민이랑 둘이 하게 되면은 6대4 게임인데 여섯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유현이가 먼저 딜을 해줘서 뭐 괜찮은 환경이에요. 중간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선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 다섯 분은 추천볼을 뽑아주십시오. 유람 먼저 뽑으실래? 예. 네. 5번, 6번. 나 우리 준수 아니야? 네? 단서 쳤어. 아! 20. 20. 20. 4번. 7번. 2번, 9번. 자, 회의 좀 하자. 나 제가 가볼게요. 제가 견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번호 뭐야? 저 2, 9, 그리고 4, 5, 6, 7. 2, 9, 4, 5, 6, 7. 4, 5, 6, 7이 정말 좋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1, 10하고 3, 8. 8이요. 이제 상대야. 네네. 1에서 분명히 카피. 카피를 뽑을 거야. 카피를 뽑잖아? 그러면 우리가 리셋이랑 사일런스 우리가 갖고 그렇죠, 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사일런스. 카피를 우리가 먹어도 갖고 오면 좋아. 그럼 공격형이 돼, 우리는. 여기에서 3번을 뭘 할지에 따라서 네, 형이 그냥 뭘 할지에 따라서 이걸 보고 해야 돼. 네. 그거는 혼자 하면 안 되고 혼자 뭐 형이 하면 제가 형이랑 같이 그 다음에 4, 5, 6, 7 있으니까 뭘 가져갈게요. 안에서 안에 무슨 얘기했어? 7번하고 안에서 무슨 얘기 어느 캐릭터가 제일 좋은지 어느 두 개가 제일 좋은지 조합이? 네, 조합이 좋은지 뭐. 너 2번이잖아. 뭐 예. 뽑을 거야? 1번 하는 8번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죠. 뭐 1번 연승이 형 나는 8번 뽑을 거니까 형 카피 뽑으실 거예요. 1번 뽑아야겠지. 사일런스를 가져올까? 사일런스 가져올까? 내가? 사일런스 가져올까? 내가? 근데 리셋이랑 사일런스 우리가 갖고 그쵸, 와야 돼. 그렇죠. 연주야 차라리 사일런스 가져가. 사일런스 가져가. 10명 중에 6명을 한 팀으로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1, 2, 3번을 갖다가 저하고 연승이 형하고 연주와 해서 먹었잖아요. 요 세 개로 어떻게 조합하는 방법은 없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홀로 모여주십시오. 그럼 정해진 순서대로 캐릭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현승 씨 캐릭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8번 카피하겠습니다. 센 카드들이 있지만 내가 그거 어쨌든 그 센 카드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카멜론 같이 약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1번 그래비티 하겠습니다. 네, 1번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무조건 필요한 캐릭터예요.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방어를 할 수도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사일런스 뽑겠습니다. 와, 이게 매턴 쓸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조금 딜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장동민 씨. 네, 잠시만요. 이런 꿈비도 있습니다.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3, 5, 7 이걸 저희가 4명 가져가고 형 가져가고 하나 가져가면 리셋 가져가려고. 9번 리셋 하겠습니다. 네, 9번 리셋. 카피를 방어하고자 뽑은 카드라서 전반 마크를 카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번 푸시하겠습니다. 저는 5번 위드로 하겠습니다. 네, 5번 위드. 푸시랑 위드를 공격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7번 미러 하겠습니다. 7번 미러. 제가 서브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카드를 뽑은 것 같아요. 네, 이재원 씨. 네, 딜리트. 연승 씨가 오드니 저걸 먹어달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카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프하겠습니다. 내가 리셋이 되는 상황이 판정해가지고 누군가가 급히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밀어넣어주면 되잖아요. 유니언! 뭐 1번은 당연히 저희가 뽑았으니까 생각대로 됐고 두세 턴 돌아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연승이랑 이렇게 셋이 유연이랑 연주랑 셋이 만약에 먹은 거다 너랑 나랑 그냥 사망이야. 와, 초반에 이제 수비용을 좀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감으로써 이렇게 막 막강한 조합은 아니야. 어쨌든 셋이 가능하지만 막강한 조합은 할 수 있어. 해보죠. 잠깐만. 나이브 나 중요한가 봐. 나 오래. 지금 딜리트가 있잖아요. 저요? 네. 네. 이 딜리트랑 저희 유니언이랑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계속 4카드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앞에서 끌어주는 순간 딜리트를? 딜리트가 발동하는데 그 사람을 찍어서 4를 남겨. 그럼 그 사람은 4를 쓸 수밖에 없죠. 네. 두 명을 먼저 보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게임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해되시죠? 네, 말 되죠. 그러고 나서 네. 그 뒤에 어쨌든 4등, 5등, 6등, 5등 하더라도 저기 사실 좀 세요. 아, 너무 무서워. 아니, 아니 지금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잘하셔야지 연주가 안 가요. 그럼 중간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그래비티. 이동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1카드. 김연 씨 한 칸 이동합니다. 네, 다음 2번 푸시. 네. 오현민 씨 네 칸. 네, 3번 딜리트. 이장원 씨. 네? 네, 이동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딜리트 세 칸 이동합니다. 네, 다음은 4번 오퍼. 네, 김가연 씨 두 칸 이동합니다. 오퍼. 다음은 5번 위드. 네, 위드 네 칸 이동합니다. 네, 푸시는 위드를 어느 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밀겠습니다. 네, 위드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6번 유니온. 세 칸. 네, 세 칸 이동합니다. 푸시를 당기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대로 날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7번 밀어. 네, 밀으시는 네 칸 이동합니다. 뒤로 밀겠습니다. 네, 뒤로 이동합니다. 밀어는 한 분 지목해 주십시오. 푸시를 앞으로 밀겠습니다. 네, 푸시는 다시 위드. 앞으로 밀겠습니다. 위드를 앞으로 밀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지금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현민아, 일로 와봐. 미르야, 일로 와봐. 네. 미르를 앞으로 보내야 돼. 예, 제가 땡겨야 돼. 땡겨서 지금 현민아 앞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미러를 앞으로 보내고 그래비티는 밑에 서포트입니다. 두 캐릭터의 간격이 충분히 벌어졌을 때 그래비티가 미러를 당겨서 상대 연맹의 캐릭터 하나를 1등으로 들여보내는 전략입니다. 사이언스를 빨리 없애기나 1등으로 집어넣기나. 너는 응? 끝에 계속 가만히 있어. 어차피 다윤아가 오르풍 중에 들어오면은 너한테 주면 되는 거라서 네가 앞으로 올 필요가 없어. 아 그러니까 저는 1을 써버리면은 나중에 2, 3, 4를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지 말고 누나가 저한테 1을 주면은 제가 1을 두 번 쓰면서 계속 그러니까, 뒤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갈 생각이 아니고 매번 땡기면 된다니까. 아 매번 땡기라고? 응. 네가 넌 앞으로 갈 생각 하지 말고 매번 땡기면 돼. 네 그럼 다음은 8번 카피. 네 최현숙 씨 네, 한 칸 이동합니다. 다음은 9번 리셋. 3 가겠습니다. 네, 세 칸 이동합니다. 다음은 10번 사이러스. 우선 한 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유니언이나 푸시 이런 것 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언 사실 선택적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자.
푸시로? 응. 푸시 할게요. 레안 씨가 푸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럼 이동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레안 씨 두 칸 이동합니다. 다시 1번 그래비티. 지금부터 당겨야 돼. 지금부터 당겨야 돼. 지금부터 당겨야 된다니까? 이들 당겨야 돼. 컨비네이션을 갖다가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게 저희 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원이라도 두 명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계속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보면서. 근데 지금부터 당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를 당기라고 저기. 지금부터. 형은 앞으로 나가는데 일단 네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아유, 형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는데 그게 그런 만한 효과가 없다니까요 지금. 일단 위드 당겨주세요 그럼. 그래비티 카드 한 장을 버려주십시오. 네 그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 맞긴 맞는데 그럴 만한 효과가 없어요. 아 바보야 씨. 지금. 예 다음은 2번 푸시. 한 칸 가겠습니다. 네,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한 칸 갑니다. 이장훈 씨 한 칸 앞으로 갑니다. 유니온은 딜리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로 당기겠습니다. 네, 딜리트를 뒤로 한 칸 이동하겠습니다. 한번 써주세요. 네. 한 번 세 칸 이동합니다. 네. 한 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칸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한 칸 네,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유니온은 오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줄게요. 다음은 7번, 미러. 세 칸 이동합니다. 네, 푸시는 지금 사일런스에 걸려있습니다. 네, 다음은 8번, 카피. 네, 스탠스 씨 두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카피는 리셋되었습니다. 한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딜리트 하겠습니다. 네, 카피가 딜리트를 카피했습니다. 재빈아, 나를 계속 움직여줍니다. 내가 내 턴 동안 딜리트나. 네, 다음은 9번, 리셋. 네, 두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유니온은 리셋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그냥 둬? 땡겨줘요? 땡겨줘. 그냥 둘게요. 그냥 둬줘. 네, 그냥 둘게요. 내 말 복종했어. 리셋이나 푸시가 붙으면 안 되죠. 새로운 중간 달리기에서 리셋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카피와 오퍼의 특성 능력 발동 조건이 이동 카드의 리셋이기 때문이죠. 리셋이 자신의 능력을 발동하기 가장 쉬운 조건은 푸시가 뒤로 밀어주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리셋과 푸시의 간격이 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번 카피. 네. 3칸 이동합니다. 땡길게. 네, 카피는 현재 딜리트입니다. 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리셋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 리셋. 네, 네 칸 이동합니다. 사이러스는 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비티는 아프고 미러가 땡겨줘도 미러가 뼈대가 그래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 조합이 안 되면 어쨌든 하나에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쓸 거예요. 그냥 번갈아오면서 쓰라고. 그러니까 번갈아오면서 계속 쓰면 되고 그 와중에 리셋과 미러를 먼저 보내면 그 부분은 좀 더 편해지죠. 그래픽장이 똥되는 거죠. 6인 연합의 핵심 공격은 그래비티로 미러를 당기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4인 연합의 사일런스가 그래비티와 미러를 번갈아가며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6인 연합은 사일런스를 우선적으로 고린시키고 4인 연합의 주요 공격 옵션인 딜리트와 유니온의 간격을 넓히려고 할 것입니다. 네, 1번 그래비티 이동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와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네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오면 3이잖아, 3. 응? 나중에 따라갈 수 있어. 어차피 한 칸에 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민이를 당겨라. 근데 현민이 뒤에서 푸시를 해줘야 되니까. 현민이를 당기면은 내가 리셋을 못해. 리셋 먼저 당겨요. 그래, 리셋 당겨주세요. 네, 리셋을 그래비티가 당겼습니다. 네, 리셋을 한 번 선택해 주십시오. 푸시 리셋 하겠습니다. 푸시 리셋 합니다. 네, 그럼 푸시. 한 칸 앞으로 가겠습니다. 푸시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딜리트를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까? 앞으로 밀어주세요. 네, 딜리트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푸시 카드 보겠습니다. 네, 푸시 카드를 주십시오. 네, 한 장 남기고 버려주십시오.
네, 다음은 딜리트. 이동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두 칸이요? 네, 딜리트 두 칸 이동합니다. 김가연 씨, 네,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오퍼 쓸 수 있죠, 이제. 리셋 됐으니까. 네, 한 분은 선택해 주십시오. 딜리트한테 주세요. 4를. 네, 오퍼는 딜리트한테 카드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일런스와 함께 세 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일런스와 함께 세 칸 이동합니다. 앞으로 밀어주십시오. 네,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칸 이동. 두 칸 앞으로 가겠습니다. 상하 가겠습니다. 나 푸쉬로 가는데 푸쉬로 해서 난 뒤로 밀어. 그럼 형 누구 리셋 할까요? 가인이나 리셋 하면 또 주잖아. 응. 리셋 하면 누구한테 줘요? 연주한테 주면 되죠. 아, 연주한테 주면 되죠. 연주한테 주면 되죠. 네 칸 가겠습니다. 네, 리셋 네 칸 이동합니다. 예, 푸쉬. 뒤로 밀겠습니다. 네, 뒤로 한 칸 이동합니다. 네, 리셋 한 분 지목해 주십시오. 오퍼. 네, 오퍼. 리셋. 사일런스 주겠습니다. 저요? 네, 사일런스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둘을 먼저 보내나? 그래비티한테 사일런스를 걸겠습니다. 그래비티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동 카드 제시해 주십시오. 네 칸 이동합니다. 유니언을 땡기겠습니다. 네, 그래비티. 유니언은 그래비티 앞으로 한 칸 당겼습니다. 네, 그럼 얘는 이제 똥 카드네. 이제 붙어야 되는 카드잖아. 푸시. 네, 두 칸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칸 갈게요. 두 칸 가겠습니다. 네 칸 이동. 두 칸 가겠습니다. 네, 두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저죠? 네. 1 내겠습니다. 네, 카피. 리스트에 타겠습니다. 한 분 지목해 주십시오. 그래비티 하겠습니다. 네, 카피는 그래비티를 카피했습니다. 앞으로 나가 있는 딜리트와 사일런스를 당기기 위해 카피가 그래비티의 특수 능력을 복사했습니다. 카피는 리셋 때문에 리셋 때문에 또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죠.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셋. 어? 이씨, 어, 없어요? 아, 저 이제 안 써놨어. 없어? 없어. 지금 1, 2밖에 없어. 근데 지금 여기로 가서 푸시해가지고 널 리셋하려고 했는데 지금 4가방은 없을 거야. 안 써놨어. 뭐 또 있어놨어 또? 미러를 뒤로 한번 밀어줘야 돼. 근데 아니면 앞으로 딜리트. 앞으로 한 칸 밀어줘야 돼. 그럼 딜리트가 딜리트 시켜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딜리트랑 만나잖아요. 딜리트 만나. 이해하세요? 형이 저를 따라잡아가고 있는 쪽으로 해요. 2 가겠습니다. 두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저는 그래비티. 네, 다음은 4번 오퍼. 네, 한 칸 네, 카드 이동하고 네, 한 칸 이동합니다. 네, 한 분 선택해 주십시오.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누나. 형, 그럼 나한테 3을 주면 돼. 나한테 3을 줘. 네. 좋은데 누구 주어야 되냐면 장동민 주면 3을 뺏어올 거예요. 뭐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 오케이. 네, 4 버리고요. 딜리트를 땡기겠습니다. 그래비티로서 딜리트를 한 칸 앞으로 땡기겠습니다. 네, 9번 리셋 카드 보겠습니다. 네, 9번 리셋 카드 보여주십시오. 나? 남의 걸 갈취하고 이씨. 죄송합니다. 네, 보셨으면 한 장 주십시오. 카드가 불고 붙였더라고. 네, 다시 유니언은 딜리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땡길게요. 네, 딜리트 이동합니다. 네, 딜리트 한 분을 해야지. 선택해 주십시오. 현민아. 네, 한 장 버려주십시오. 유니온 딜리트하고 사일런스랑 카피가 4개가 6개를 잡아먹었어요. 게임을 멈추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유연아, 너 지금 네. 플랜이 뭐야?
지금 저기랑 같이 하는 거야? 미르랑 그래비티랑? 그러니까 그래비티 미르 씨가 미러를 갖다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근데 너 그래비티 해봤자 그래비티는 일단 못 들어. 그 안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크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가연 누나를 갖다 올리려는 생각이죠. 저는 미르 씨를 갖다 한번 쫙 당길 수 있잖아요. 그럼 미르 씨가 가연 누나를 갖다 5등이나 6등 할 수 있을 때 그때 올린다? 예. 저는 누구랑 뭐 간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너 일로 와. 근데 너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래비티는 힘들고 네가 지금 전 오퍼를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오퍼를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퍼가 혼자 힘으로 들어오기 되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예, 1, 2, 3, 4 들어가면은 한 방에 막 20칸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민이 형은 또 그러니까, 현민이랑 있고 예. 그쪽 계획은 뭔데? 계획이 또 따로 있어? 계획은 그냥 왜 너를 도와줄 이유는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그쪽에서는. 세 명 중에서 두 명 1등 하자 이거예요. 세 명 중에 두 명 1등 하자? 예, 저희는 블랙가는 많으니까. 전 개인전이에요 거의 지금. 일단 저는 다 필요 없고 저는 저만 5, 6등 안에 들어가면 돼요. 형 저 지금 조합을 갖다 지금 생각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필승 조합을? 그러니까 잠깐만요. 어떤 저 지금 예, 그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 모르겠어요. 꿍꿍이가 있다면 뒤통수를 쳤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데스매치 가는 거죠. 1, 2, 3, 4담을 누군 일 건데요? 내가 처음에부터 얘기했잖아. 말을 6개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게 아니라 6개가 한 팀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5, 6등 할 것만 생각해서 누구 말이든 상관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들어가게 했잖아. 근데 너는 지금 불안한 게 네가 5, 6등을 못 할까 봐가 불안하잖아. 아니, 저는 말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일단 먼저 하는 게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아. 위원님 지금 생각은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딜을 쳐가지고 가연 누나를 5, 6등을 만들겠다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닌 거야. 조합이 자기 카드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쪽에다 많이 보내놓고 뒤쪽에 1카드 주면서 또 뒤처지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버러버러 그 사이를 들어가서 그 사이에 우리가 오륙등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 홀로 보여주십시오. 게임을 재개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미러로 바꾸면 네가 할 수 있어? 물어보는 거 같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형이 미러로 바꿔가지고 저 사람을 보낸다면 저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제가 생명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형 이것만 보고 계세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카피기 때문에 형이 미러로 바꾸든 어떻게 되든 간에 한 말을 갖다가 5등으로 한 번에 보내버리고 또 한 말을 갖다가 6등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필승이 있어. 그러니까 형은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 딜리트랑 일단 계속 붙어다녀 알지? 그리고 푸시를 먼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지금 푸시 4밖에 없습니다. 딜리트를 당겨보시죠. 그냥 날 것 같죠. 딜리트 당기겠습니다. 네, 그럼 오빠 갔어. 김유현 씨, 딜리트를 당겼습니다. 네, 김유현 씨, 카드 리셋합니다. 근데 유현이는 왜 딜리트 당겼어? 유현아, 딜리트 왜 당겼어? 딜이 있었어? 아니요. 근데 왜 당겼어? 유현이랑 같이 붙어있으면 계속 딜리트 시키니까. 우리 견제하는 거지 너도 지금. 어쨌든 저쪽이 같이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는 그게 없잖아요. 형은 한 칸만.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너는 우리를 지금 견제하면서 가는 거 아니야. 제가 그쪽에 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세 명이니까. 그리고 저도 그쪽에 세 명이잖아요. 두 명이.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양다리 붙여야 된다. 저는 어차피 한쪽에 100% 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영승이 형이랑 유현이 형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승이 형이 미르 거를 카피를 해버리고 둘이 갑자기 편한 거 보면 그러지. 그럼 딜리트는 한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리셋 카드 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카드는 버려주십시오. 네. 3을 버리는 카드는 3을 버리고요. 사일런스 당기겠습니다. 네, 카드 버려주십시오. 사일런스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1 버리고 딜리트 당기겠습니다. 네, 카피가 딜리트를 당겼습니다. 네, 3 카드 올려. 네. 네, 나머지는 버려주십시오.
성우야. 그냥 내가 앞으로 갈게. 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도대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번에 나를 땡기고 내가 리셋으로 리셋해서 너를 해줄게.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 형이 해가지고 형 저 1, 2, 3, 4 준 다음에 제가 1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랑 미리 형 둘 다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상대방을 데리고 있는 게 나을 테니까. 아니죠. 그 전에 저희가 두 명이 죽어버리는데 저희가 두 명 죽고 나서 4대 4는 건 의미가 없고 매몰 비용 같은 거죠. 그냥 버리는 거니까요. 그건 그걸로 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저희가 아무도 안 들어가게 일단은 저를 땡겨놓고 이 라인만 지금 어차피 저기 천천히 올릴 거라니까요. 그럼 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오연민 씨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뒤에 쳐져 있는 그래비티가 매 턴마다 6인 연합의 캐릭터들을 하나씩 당깁니다. 결국 4인 연합이 1, 2, 3, 4등, 6인 연합이 5, 6등을 독식하는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일단 푸시 당겨주세요. 네, 김유현 씨 푸시를 당겼습니다. 네 칸 가겠습니다. 두 칸 가겠습니다. 네. 3번 당기고요. 미러 카드. 저 두 칸 앞으로 한 칸 갈게요. 한 칸 가겠습니다. 2 버리고요. 사일런스 땡기겠습니다. 사일런스를 땡겼습니다. 리셋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사일런스 하겠습니다.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 네. 사일런스는 다 그래비티한테 그래비티한테 걸어야 돼. 무조건 그래비티. 돌아가면서 그래비티한테 걸어야 돼. 지금 땡기지 못할 거예요. 현재는 그래비티 가겠습니다. 사일런스가 그래비티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그래비티 세 칸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세 칸 가겠습니다. 네, 세 칸 이동합니다. 세 칸 가겠습니다. 네, 세 칸 이동합니다. 네, 오퍼 두 칸 이동합니다. 이동하도록 네, 위드 세 칸 이동합니다. 두 칸 이동합니다. 네, 두 칸 이동합니다. 네 칸 이동합니다. 다음은 8번 카피. 현 사일런스입니다. 그래비티한테 하겠습니다. 카피가 지금 사일런스가 돼서 그래비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나 죽었다. 네 칸 가겠습니다. 네 칸 이동합니다. 당길게요. 당기겠습니다. 저는 위드. 네, 위드 지목하셨습니다. 네, 사일런스 세 칸 이동. 땡길게요. 유니온이 사일런스를 땡겼습니다. 저희가 앞쪽에다 많이 보내놓고 뒤쪽에 1카드 주면서 또 뒤처지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버러버러 그 사이를 그치, 그 사이에 우리가 어둡둥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들도 오늘 좀 그래도 아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게 이런 기분이다 이런 생각도 좀 중간중간 게임 중간에 좀 맛봤을 것 같고 완벽한 전략적인 패배입니다. 그래비티로 하겠습니다. 그래비티로 하셨습니다. 지금 어차피 두 번이면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세 칸 이동합니다. 카피. 안 땡겨도 될 것 같아. 땡기지 말아야겠다. 그냥 들어가자. 그게 낫겠지. 4 쓰고 네, 4 네, 쓰겠습니다. 카피 네 칸 이동합니다. 네. 다음은 9번 리셋. 리셋 한 칸 이동합니다. 네. 선택해야지. 안 땡기지. 네,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사일런스. 한 명 지목해 주십시오. 푸시. 푸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일런스, 네, 이동 카드 주십시오.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들어가야 돼. 나는 지금 무조건 다음 턴에 나온다. 최종 우승의 5등과 6등을 4인 연합이 모두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전력입니다. 현재 10번 사일런스의 턴.
만약 지금 사일런스가 구린하지 않는다면 턴 순서에 따라 4등은 6번 유니온, 5등은 8번 카피, 6등은 9번 리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여러분, 사일런스를 4등 유니온을 5등, 카피를 6등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최선이야, 베스트야. 네, 사일런스 3칸 이동. 고린했습니다. 사일런스는 끝났기 때문에 푸시는 예, 풀려났습니다. 다음은 1번 그래비티. 오 맞아. 오 맞아. 아니 형 카드 뭐 문제야? 나도 다 있어. 아니 분명히 뭔가 하나 땡기겠지. 아이씨. 된다니까 이거? 망했어. 망했어. 그래비티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잘렸어요, 그래비티. 유니언을 땡기겠습니다. 유니언은 그래비티 앞으로 한 칸 땡겼습니다. 사일런스와 카피 사이에 생긴 틈을 비집고 그래비티에 대한 무력화가 단 한 턴 풀렸습니다. 5등으로 들어오려던 유니온을 당기면서 리셋이 6등으로 들어올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비티한테 순간적으로 사일런스가 풀리게 되면서 그래비티가 한 명을 당겨옴으로써 순위 경쟁에 동민이 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야 잠깐만 말렸다니 좀 생각해야겠다. 말렸어? 말렸어. 야, 씨. 말렸어. 막판에 말렸어. 우리가 뭐 어디서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 사일런스랑 그래비티를 번갈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사일런스를 연속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였어. 어쩔 수 없었어. 강하겠습니다. 네, 세 칸 이동합니다. 카피가 5등으로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동민이 형. 4, 네. 가겠습니다. 리셋이 6등으로 고린했습니다.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고생 많았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게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9회전 중간 달리기 게임 결과 5등으로 들어온 최현승 씨와 6등으로 들어온 장동민 씨가 우승하였습니다. 두 분에게는 생명의 징표와 간의 5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한 명이라도.